이 채증 같이 뭐 이렇게 맞아. 응어리가 맞아, 맞아, 풀렸대요. 근데 맞아. 어떻게 그게 하루 만에 풀렸다는 거예요. 좀 충격적인 건 고객분들은 30만 원이면 자기 집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. 저희 월세 못 내면 이거 떼려고. 이거 하나 팔면 월세도 낼수 있어요?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요, 자기 집 30평이 얼마냐고. 똑같은 30평대 집이라고 해도 120만 원이 나오는 집도 있고요, 240만 원이 나오는 집도 있죠. 좀 충격적인 건 고객분들은 30만 원이면 자기 집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충격입니다.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가치를 생각하면 해보신 분들만 이거를 알 수 있죠. 이사 비용보다 비싸네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. 근데 하고 나면 다 똑같은 말에 뭐 정말 돈이 안 아깝다. 와, 하루 종일 그 광경을 보시잖아. 그집 바뀌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물리적으로 확인하시기 때문에 진짜 만족하시고 너무너무 잘했다. 돈이 안 아깝다는 얘기 거의 하세요.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정리를 돈 주고 해라는 개념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비용을 네, 30%만 생각하면 감동을 또 주는 고객분들도 계세요. 우리가 그 집을 바꿔주고 그 고객의 마음이 위로가 되면 그게 감동이긴 해요. 그런 감동을 준 고객님이나 또 사례분이 있으세요? 그러니까 집 정리를 업체를 불러서까지 맡기실 정도면 이제 손을 떠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리를 못하다가 이제 큰돈 쓰신 거죠. 그런데 사실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감동은 돈 쓴 거 아깝지 않다. 정말 큰돈 쓰셨거든요. 정말 그동안에 이 채찜 같이 이렇게 응어리가 풀렸대요. 맞아. 근데 어떻게 그게 하루 만에 풀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이 정도의 해결이면 돈 쓴 거 아깝지 않다. 저가 이제 사실 상담을 받는 전화를 제가 받진 않고 직원분이 받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. 한 시간 동안 저하고 얘기하셨어요. 집 정리를 얘기하셨지만 삶을 이제 얘기하시고 오셨어요. 근데 제가 그 집을 가서 너무 놀란 게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물건을 이렇게 치워가면서 들어가야 돼. 길이 없어요. 들어가는 길이. 근데 저보다 약간 젊은 친구였던 거예요. 정말 너무 심한 우울증으로 마음이 병이 있으면 육체로 같이 오기 때문에 이 혼자 까딱할 수가 없는데 아이 방을 보고 너무 가고 진짜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잘 수 있을 정도로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내가 이 죄책감을 내려놓으려고 내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울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집 정리를 먼저 해줬다는 생각을 했대요. 이 아이가 조금 나은 공간에서 잠도 자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내가 엄마로서 죄책감을 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. 해야 될 내 살림을 못 만져줬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엄청나게 있다가 이 공간이 바뀌어지면서 내 아이를 위한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에 굉장한 죄책감이 내려지면서 자기 회복이 일어나요. 그게 나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자기를 위한 거예요. 내가 무엇인가 해줄 수 있었다, 해줬다. 그리고 그 정리라는 그 리추얼은 단순한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. 내가 선택해가면서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치유예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일이 그런 감동을 주는 일이라 생각하고 되게 보람을 느끼고 하고 있어요. 재밌었던 고객님 이야기. 네, 저희 회사가 설립했던 분들 중에 그 무속인들이 좀 많습니다. 이런 얘기 재밌다 얘. 우리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. 많아요. 특이하게 무속인 분들이 많아갖고 좀 할머니 무속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오래 하셨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방에 갔더니 이렇게 돈봉투가 많이 나왔다고 옷비가 좀 뭐라고 그러죠? 그거를 이렇게 비닐에 넣지 이렇게 막 쌓아두셨대요. 처음에 이제 문을 딱 열고 막 이게 많이 있길래 무섭잖아. 무섭은 집에 검은색 비닐. 그래서 이거 무슨 뭐 이렇게 피 묻은 뭐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도 돈이었습니다. 직업적 특성 때문일 수 있는데 이제 보장 열면 어떤 옷이 제일 많을까요? 약간 한복. 한복. 그래 뭔가 유니폼인 거죠 그분들한테는. 그런 게 좀 많다. 그리고 이렇게 좀 산뜻한 물건들도 있으니까 유용한 분들은 막 장소도 당시고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좀 있는 게 좀 특이한 그런 이제 직업적
재밌었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. 저희 어떤 배리 굿이라서 그런가 봐요. 그 지금 한 거예요? 오늘 한 거지? 저 지금 오늘 깨달았어요. 그런 굿 아닙니다. 윤선 대표님의 배리 굿은 그 굿이 아니에요? 네. 제가 이 기억은 안 좋았던 기억. 저희가 한번 이제 어떤 덱을 해드렸는데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어요. 아니 퍼센트 하는 동안 방에서 안 나오셨어요. 그냥 깜깜하게 계셔갖고 좀 특이하시다 그래서 막 여쭤보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이분이 왜 그냥 화가 나 있던 거예요. 다 끝났는데 이제 이미 끝났는데 나오셔서 마음에 안 든다고 뒤집으라고 그리고 여기 수납도고 다 빼라고. 그래서 사실 저희가 찍는 이유가 전후를 그래서 많이 찍어요.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려야 되기도 하고 고객님께 보면 많은 변화가 있는데 어떤 게 마음에 안 드는데 다 마음에 안 들지 않다고 다 빼라고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그럴 수 없다 그러고 어느 정도 이제 처치를 하고 온 거예요. 그분이 정말 저한테 한 3개월 동안 연락을 했어요. 이 물건은 어디 있냐, 저 물건은 어디 있냐.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의도였냐면 이걸 환불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. 더 재밌는 건 뭐였냐면 저희 한 마스터분의 한 분이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할 때 그분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. 똑같은 일을 그 하시는 거예요. 막 다 끝났는데 막 화내면서 환불해라. 물건이 어디 있다는 거 사진을 통해 다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렸는데 그게 없다고. 물건이 저희가 분실되면 저희 회사에 다 사례를 해드려요. 제가 그분한테 그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. 정말 3개월을 맨날 저한테 전화하셨었어요.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. 이 마스터분들이 10시간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하셔갖고 그런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마음을 먹으셨을까. 그분이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 마음 같았으면 저 다 환불해 줄 수 있죠. 근데 그냥 안 했어요. 따끔한 언니의 마음으로 제가 그 3개월 동안 그분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얘기 된 인생을 많이 알려줬어요. 언니처럼 언니처럼 이 부분에서 달래붙던 이분이 나중에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지 그만했던 경우가 있어요. 되게 다양한 분들 저희 만나죠. 저희는 다 괜찮습니다. 그분이 슬프던 아프던 저희한테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돈을 버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냥 그분들의 위로가 되는 회사라고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. 회사 이렇게 많이 돈 버셨어요? 얼마나 버셨어요? 빌딩 샀어요? 대표님? 전 집도 없는데 제가 저희 조명 비싼 거라고 제가 이게 비싼 조명 수입 이게 했어요. 직구를 했는데 저희 월세 못 내면 이거 떼려고 이거 하나 팔면 월세도 낼 수 있어요? 저희가 돈을 많이 버는 일들이 아니에요. 이분 이 양반은 진짜 돈 벌려고 하는 분이 아니야 이 일을. 그러니까 너무 이 일이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못 버리고 저 돈 벌려고 다른 일을 하죠. 저 돈 벌려고 배우 했어요. 네네. 저희 같은 사람 없으면 그 묵은 짐을 내버리고 그 마음의 공간이 주는 힘을 어떻게 느껴보시겠어요? 저희가 일을 되게 보람있게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. 근데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고 갖고 계셨던 매실청 매실청을 뭐 네 주신 분도 계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제일 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. 처음에 화를 내 뭐냐면 자녀분들이 이제 부모님들 정리를 부탁하면 부모님들 되게 싫어하세요. 뭐 원치 않는데 돈 쓰는 거 그다음에 왜 또 와서 이렇게 또 버리냐? 네 와서 이렇게 좀 건드냐? 왜 내 거 버려 니네가 이러고 너무 화내서 그런 댁에 가면 되게 처음에 힘들게 시작을 해요. 물건 일단 못 버리셔 화를 내 화가 나 계셔. 그 나중에는 진짜 저희를 안 안고 진짜 막 정말 꽉 안아주신 분들. 내가 아이고 내가 이거 입어 주고 이렇게 살 뻔했는데 너무 고맙고 아유 자신 놈이 큰일도 했다 이러면서 그냥 방송에서 봤던 분이고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인데 뭐 소개와 추천에 의해서 그런 분들의 집에 간 거예요. 근데 맞아. 너무 매너 있고 저는 절대 팬 관리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맞아요. 근데 맞아. 그게 꽤 오래전이었는데 그 분은 지금도 궁금하다. 방송에서 네 이때 그분인데 월드 스타신데요. 그리고 개그맨 분들 되게 저희도 많이 갔는데 너무 숙기가 없으셔. 우리 옛날 그 박 부부분이신데 너무 부끄러움 많으셔갖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셔.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있었을까 의외인 분들. 물론 연예인 분들 스위치는 아니에요. 딱히 그런가요? 그 정도야.
원래 연예인분들이 내성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원래. 근데 개그맨분이 그러시니까 너무 놀랐어. TV에 나오는 모습과 다른 분들 네. 경험할 때 또 그런 경험도 재밌었던 것 같고. 정리는 뭘까라고 여쭤본다면 제일 좋아하고 자주 쓰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. 첫 번째 단어는 삶을 사랑하는 실천이라는 것에서 삶, 사랑, 실천. 그래서 정리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. 근데 어떻게 연결되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. 자신의 정리를 하다 보면은 혹은 정리를 하고 나서 과거 지향적인 그런 물건일 수 있고 상처가 됐었던 그런 추억 같은 거가 이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정말 삶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실천을 제가 많이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은 한 개라도 버려라. 멋진 말이다. 베스킨 라빈스 수저 한 개를 버리고 치아를 버리세요. 네, 밥 먹는 소스를 버리고 한 개라도 버리는 게 실천인데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뭘 못 하냐 뭘 안 하냐 실천을 못 합니다. 그냥 실천이 아니라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는 실천. 실제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. 너무 열이 받아서 막 분노하고 있다가 집을 막 책상을 막 치웠다 그랬더니 기분이 근데 정리는 뭐예요? 이게 단순히 청소하고 이거 아니라 별의별의 물건들이 다 나오잖아요. 그런 물건들을 버리는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이 치유 효과? 네, 맞아요. 치료 효과? 네, 저도 공간 치유 이런 표 되게 좋아하는데 바로 이 치유가 되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의 정리가 주는 삶의 유익 그런 것이 삶을 사랑하는 실천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저도 이제 공간이 주는 힘 그리고 집을 돌보는 건 나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저희는 이 업계에서 그냥 계속 있으려고 있을 거예요? 대표님? 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지금 이 정리 업계 시장이 굉장히 많이 깨져 있어요. 저희만 아는 이야기인데 물론 저는 인테리어도 같이 하는 회사가 됐지만 이 정리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의 중심으로 시작을 했거든요.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. 근데 이런 분들이 사라지는 순간 정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조금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좀 아쉬운데 대표님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정리력, 뭐 때로는 뭐 정리 학교까지 운영을 하고 계셔서 제가 늘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고 제가 되게 존경해요. 저는 같이 이제 일도 하고 같이 뭐 강의도 하고 막 그러고 있고요. 또 세 번째 책에는 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또 쓸 생각도 있는데 네, 원래 진지하게 하려던 게 아니야. 재밌게 하려고 했잖아. 이게 너무 갑자기 또 진지해졌어. 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. 근데 오늘 시간 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시고 네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.